다항식의 연습은 할 건데, 먼저 기초적인 얘기부터, 용어부터 정리 좀 해봅시다. 용어부터 정리해볼게요. 다시. 첫 번째. 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들어봤나? 요즘 들어봤어? 항이 뭐예요? 항이 뭐야? 중1 때도 나오지 않아? 앞쪽에서도? 항이 뭐냐고요? 항이 뭡니까? 자, 숫자 또는 문자들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 잠깐만.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항이라 그래요. 그쵸? 맞나? 자, 그러면 좀더 가보죠. 다항식이 뭐야? 그치. 항이 한 개인 식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다항식은요? 그치. 여러 개, 즉 항이 두개 이상 인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죠. 맞나요? 자, 네 번째. 상수항은 뭐예요? 그치. 항 중에서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 그래요. 즉, 뭐가 없다는 얘기야. 문자가 없어요. 그죠? 맞나요? 맞습니까? 중1 때 다항식의 계산을 하죠. 그죠? 이제 다항식의 계산을 보겠다는 거잖아. 맞니? 이제 다항식의 계산을 볼 때는 먼저 이거부터 차수라는 것부터 봅시다. 차수는 뭔지 알아요? 뭐였죠? 문자가 곱해진 횟수예요. 그걸 차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개수는 문자들 앞에 곱해진 수예요. 될까요? 잠깐만. 될까요? 자, 잠깐만. 일단, 일곱 번째. 동류항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것들 이해 가나? 자, 동류항이 뭐죠? 항들 중에서 곱해진 문자의 종류와, 오케이? 같은 문자를 곱해야 되고요. 차수가 모두 같은 항들이에요. 될까요? 되십니까? 잠깐만. 요 얘기를 좀 다시 좀 해보죠. EX3승 Y제곱 더하기 3XY3승. 되니? 됐어요? 더하기 5X 플러스 7Y 플러스 3이야. 오케이? 예를 들어 이런 식이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되니? 됐어요? 자, 잠깐만. 얘는 몇 차항이야? 몇 차식이죠? 몇 차항이죠? 몇 차? 3차. 맞아요? 아니에요. 얘는 5차입니다. X 3개, Y 2개잖아. 그쵸? 총 5개가 곱해진 거죠. 5번 곱해진 거죠. 문자가. 됐니?
얘는 4차인 거죠. 됐니? 얘는 1차, 얘도 몇 차? 1차. 맞니? 자, 그러면 일단 얘는 그래서 몇 차식이라 불러요? 5차식이라 불러요. 됐니? 가장 높은 차수의 차수, 그치. 차수가 몇 차인지에 따라서 그 차수의 식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됐니? 근데 이제 아무런 말이 없을 땐 이렇게 되는데, 다시. X에 관한? 이라고 묻는다면, 됐니? 얘는 몇 차가 돼, 이제? 3차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다시. 잠깐만. X에 관한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이 식의 주인공은 누구였단 얘기야? X야라고 나한테 선언을 하는 거야. 됐니? 됐어요? 자, 그러면, X에 관한이란 말이라는, 그러니까 요 말에, 됐니? 숨은 말은, 나머지 문자는 숫자 취급하는 거죠. 될까요? 되십니까? 자, 즉, 누구는? Y도 숫자 취급해야 돼. 잠깐만. 아, 저거 심각하네. 이렇게 보자는 거야. 이렇게 보자는 거야. 될까? 오케이? 자, 얘도. Y는 다 숫자 3이나 Y나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지. 될까요?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되니? 될까? 잠깐만, 다시. 다시. 그러면, 얘도 X에 관한 1차식이고, 얘도 X에 관한 1차식이야. 이걸 뭐라 불러? 동류항이라고 부른 거야. 그치? 얘는 이제 동류항이 된 거야. X에 관한 식이니까, X에 관한 둘다 1차항이니까. 되니? 이해 가요? 될까? 그럼 쟤네 둘은 동류항이었던 거지. 동류항은 한꺼번에 써달라는 거야. 3y3승 플러스 5x 이렇게 써달라는 거죠. 잠깐만. 왜안 나오지? 나오는구나. 잠시만요. 잠시. 죄송한데 잠시만 앉아. 여기 편하게 앉은. 쌍아, 일로 와. 쌍아, 일로 와. 쌍아! 괜찮으세요? 헤이! 쏘리. 요렇게를 써야 된다는 거죠. 네? 예, 복사기가 지금 고장 났는데, 그러니까 저 소리가 계속 나는데, 기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왔다가 부품이 없어서 다시 가셨고. 자, 그럼 얘는 이제 X에 관한 몇 차식? 그치, 3차식. 될까요? 되겠니? 자, 그리고 요항에서 3차항의 계수는 뭐가 돼? 3차항의 계수? 2y 제곱인 거죠. 얘가 계수가 되는 거야. 왜? y도 숫자 취급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선생님, 2차항은 없어요. 그죠? 맞니? 2차항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항의 계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0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없었다는 건 0이었다는 얘기 아닐까? 이해가? 그리고 1차항의 계수는? 3y3승 플러스 5였던 거죠. 마지막 상수항 뭐? 7y 플러스 3이라는 거죠. 얘 전체가 상수항 역할을 한다는 거죠. 될까? 됐니? 자, 한번 더. 이걸 이제 y에 관한 식으로 본다면, 이제 y가 주인공이야. 됐니? 얘가 제일 차수가 높네요. 3xy3승 더하기 2x3승 y제곱 더하기 7y 더하기 5x 플러스 3. 이렇게 쓰는 거 이해 갈까요? 될까요? 자, y에 관한 몇 차식? 3차식이야, 그지? 자,
3차항의 계수? 3X. 되니? 2차항 계수? 2X 3승. 그죠? 1차항 계수? 7. 그죠? 될까요? 7이죠. 상수항은 뭐가 됐고? OX 플러스 3이고요. 그죠? 이해 가십니까? 될까요? 자, 그리고 방금처럼 오름차순이 있고요. 내림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식을 쓰는 방법에 관한 얘기인데, 오름차순은 뭐였어? 그렇죠.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까지 순서대로 쓰는 걸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차수가 그치 높은 항부터 스피드 퀴즈 아니야? 낮은 항까지 순서대로 쓰는 걸 내림차순이라고 해요. 될까요? 되겠니? 자, 이게 기본적인 얘기야, 그죠? 될까요? 자, 예를 갖고 들어갈 건데, 헤이, 들어. 먼저 첫 번째. 다항식의 덧셈, 뺄셈부터 볼 겁니다. 되니? 항이 여러 개인 식들을 더하거나 뺄 거야. 되니? 자, 방법은 졸라 간단해요. 다항식의 덧셈, 뺄셈. 뭐 하시면 되냐면, 동류항의 개수끼리 더하거나 빼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게 동류항을 찾는 게 헷갈릴 수 있어서 뭐 합시다. 웬만하면 세로줄 계산을 하자라고 얘기했었어요. 될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재에서 하나를 해보면 39번을 먼저 한번 보면 볼게요. 이걸 A가, B가, C가 그렇게 생겼는데 요걸 계산해 달라고 하거든요. 되니? 근데 먼저 이걸 그냥 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거부터 그리고 대입해야 되는 식부터 정리합시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계산해야 되는 요것부터 좀 정리해보자. 자, 소괄호부터 처리하기로 했죠. 여기가 A 더하기 2B 빼기 2C 플러스 C 맞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됐냐면 A 플러스 2B 마이너스 C야, 그죠? 맞니? 그럼 여기에 빼기 3 있고 2a 있는 거 맞나요? 그러면 2a 빼기 3a 마이너스 6b 더하기 3c 될까요? 오케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b 더하기 3c를 계산하면 돼요. 이제 우리는. 될까? 그럼 봐. 이렇게 가자고. 마이너스 a는 여기에 마이너스들을 다 주면 마이너스 x3승 마이너스 3x제곱 1차항 없죠? 비우고 마이너스 5 될까요? 되겠니? 의준돼? 자, 마이너스 6b는 마이너스 6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12x3승, 그죠? 마이너스 24x제곱, 맞니? 더하기 12x 마이너스 6 될까요? 마지막 3c는 여기다 이제 3배하면 마이너스 3x3승, 그죠? 2차 없으니까 비워놓고 마이너스 9x 맞죠? 플러스 3 될까요? 자, 이렇게 세로줄 계산하자고. 얘네들 차수 다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몇? 마이너스 16x3승 그죠? 그 다음 여기 몇? 마이너스 27x제곱 그죠? 더하기 3x 마이너스 8. 이렇게 답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될까요? 자,
저기 40번, 41. 자, 요 페이지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이거 이해 갈까? 자, 그러면. 아, P가 몇이었다고? 3분의 5였다고. Q가 몇이었다고? 3분의 1이었다고죠. 됐니? 그럼 봐. 이렇게 주면 3분의 25x제곱이야, 그죠? 이렇게 주면 마이너스 3분의 1x제곱이야, 그죠? 더하면 3분의 25 빼기 3분의 1, 3분의 24, 맞니? 그러니까 8x제곱, 그죠? 자, 한번 더. 3분의 5xy죠. 3분의 4xy죠. 3분의 9니까 3xy죠. 될까요? 마지막. 마이너스 3분의 10, 3분의 8,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8 됐나요? 그럼 마이너스 6y제곱, 맞죠? 그쵸. 답은 같아지죠.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지. 될까? 이해 갈까요? 우리 다시 저 뭐냐, 다항식의 곱셈 목요일날 할게요. 알겠죠?